오늘 밤이 시간부터는 앞으로 2시간 동안 미주지에게 거주하는 해외 동포의 사연, 특히 중공과 사할린의 사할린에 사시는 임태석 씨께서 부인에게 보내신 아주 애절한 사연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아, 네. 읽어보시죠. 유진노 사할린스크에서 임태석 씨가 보내신 편지입니다. 네. 춘수모 받아보시오. 9월 초순에 보내주신 편지 잘 받아보았소. 우리들의 생이별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세월 탓이라고는 하지만은 당신의 편지를 받고 보니 단장의 미아리란 이런 때 하는 말인가 싶소.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고 심장이 멎는 것 같소. 가장 없이 아이들을 길러내어 사회의 당당한 여권으로 내어놨고 슬하의 손자들까지 보았으니 얼마나 고생을 하셨겠는가. 나는 본시 질환이 있어서 건강 상태는 좋지 못하나 당신과 자식들이 고국에서 이토록 나를 걱정해주니 내 기억고 건강 유의해서 상봉의 그날을 맞이하겠소. 세태는 차차 풀려가고 있으니 상봉의 날이 멀지 않다고 봅니다. 그날까지 몸 조심하시고 평안히 지내다가 상봉하기 바랍니다. 한 가지 꼭 말하고 싶은 것은 해마다 추석이면 모친 산소에 성묘를 가시는 모양인데 지금 있는 곳에서는 산소가 매우 멀 것 같은데 나이도 이제는 70곡에 접어들었을 텐데 이런 일은 아이들에게 맡겨두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하오. 할 말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글로 다 못하니 참 마음대로 되지 않는구려. 다음으로 미루고 이만 줄이요.